굉장히 비싸잖아요. 80달러, 120달러, 500 가까이. 그때 생각하고 왜 팔았나 모르겠어요, 그쵸?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호니버셜 스튜디오 특별 전시관에 네,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구미에 이제 블럭팡팡 운영하시는 우리 김승현님께서 위탁 전시를 해주셨는데 멀어서 못 오신다는 분들, 호니버셜 스튜디오에 직접 오기 힘드신 분들 네, 랜선으로 한번 구경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그냥 혼자 보기엔 아까워서요. 자, 올드레고 전시를 이렇게 두 면 해놨습니다. 이쪽 한 면, 이쪽 한 면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위에 보시면 요거 뭐 레고 체스 박스가 너무 예뻐서 일단은 같이 전시해놨고, 1935년에 나온 나무홀입니다. 야, 요거는 사실 그죠, 레고가 예전에는 이제 나무로 만들었었잖아요, 그쵸? 90년 가까이 된 네, 그런 제품인데, 제가 알기로 완전 그 초창 좀 상징적인 그 올인은 색깔이 좀 다른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네, 요게 뭐 아마 이베이 뭐 이런 경매 가격으로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고가. 그리고 이렇게 뭐 레고 피규어, 대형 피규어들도 있고, 10196 회전목마, 완전 예전에 나왔던 회전목마예요. 사실 제가 요거 회전목마는 사실 못 구했고, 그 뒤에 회전목마를 가지고 전시도 해놨는데, 뭐 여기 아래쪽에 네, 써 있죠. 2009년 출시된 최초의 회전목마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회전목마가 보시면은 다 그 진짜 말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말이 아닌 귀여운 제품도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타고 있는 애들은 거의 말을 형상화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이제 나온 이제 후반에 나온 회전목마는 뭐 합도 있고 아마 그런 걸 알고 있어, 코끼리도 있고. 근본적인 회전목마를 만들어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위에 있던 저 체스판에 있던 저 친구가 요렇게 자이언트 체스 2008년에 출시된 친구입니다. 실제로 체스도 가능하지만 전시해놨을 때 느낌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실 이걸 좀 모르는 제품이었는데, 승현님께서 요건 꼭 전시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승현님의 아이디어로 전시를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파치 캠프나 마법사의 나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올드레고라고 생각하면 보통은 이렇게 1990년대 나온, 근데 아파치 캠프는 1990년대가 아니고 197년 출시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네, 표기 오류입니다. 1997년 나온 아파치 캠프, 네, 그리고 93년에 나온 마법사의 나무, 네,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한 칸 더 위로 올라가면 경찰서인데요, 경찰 본부인데 여러분 1979년입니다 미피 자체가 바이저가 없습니다. 그냥 헬멧 자체로만 예, 쓸 수 있는, 네, 그리고 또 흰색 브릭 자체가 조금은 그쵸, 네, 변색이 좀 온. 보시면 이런 경찰차 자체도 저 빨간 바퀴가 사실 진짜 제가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그 자동차들의 바퀴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상대적으로 23년밖에 되지 않은 슈퍼스포츠 커버리지, 네, 지단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교통단속이라는 요 제품도 있습니다. 네, 요거도 1775 요 제품도 같이 전시를 해놨어요. 6457 우주인 이런 친구들도 보이고요. 90년도 이제 초반부터 후반 사이에 나왔던 요런 이제 레고 마을 시리즈들, 요런 것들을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1987년 나왔던 병원입니다. 응급의료센터. 이거 아마 실물 보신 분들 많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옛날 그 올드레고 감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실 저 박스, 저 레고랜드 박스 있죠? 저게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박스만 모아놓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보시면 오히려 올드레고 이제 스타워즈 중에서는 그런지 뭐 MTT나 AT-ST 워커, 네, 이런 것들 좋은 것들 많은데 이거 좀 가볍게 좀 전시를 해줬고, 위에 보시면 1979년 저보다도 나이가 3살 많은 로켓 발사대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이제 피규어들은 이쪽에다가 지금 예, 따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상태가 되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저기 뒤에 박스 두 개 돼 있는 게 지금 쌍으로 그죠, 6887 블랙트롬 비행선인데, 이제 뚜껑이 옆으로 이렇게 열리거든요. 제가 예, 어렸을 때 소장하고 굉장히 많이 갖고 놀았던 친구입니다. 그 와중에 저기 알파팀, 네, 좀 별로 잘 안 된 추억의 6771 제품도 보입니다. 요 빨간색, 네. 이런 회색이랑 파란색으로만 그쵸, 거의 뭐 우주선을 표현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요쪽으로도 이어집니다. 6970과 6930이 있습니다. 이런 우주 기지들 다 같이 이렇게 모아놓고 나중에 그 베니의 우주 함대 있잖아요, 그 우주 함선, 네, 그거랑 같이 전시해놔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80년대, 83년도에
네, 나왔던 제품이네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세련됐죠, 그렇죠? 흰색 브릭들이 조금 더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시스템이라는 이름까지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방본부인데 이 소방서가 이 시티 중에 제일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또 어린 친구들이 사실 소방서, 경찰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매년 시리즈를 많이 좀 내주고 있는 편인데 앞선 파이어하우스 1985년에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옆에 옥탄주유소.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나왔었는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네, 중박스 이상 좀 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 모험의 계곡이네요. 1998년에 나왔던 제품이고 아래쪽에 있는 바다판이 조금 더 유니크하고요. 이 천이 굉장히 좀 보존이 잘 돼 있어요. 이 텐트 전체적으로 다 보존 좋은 애들로만 좀 전시를 조금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실물 궁금하시면은 후니버셜 스튜디오에 와서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안 구조기지라고 또 1989년에 나왔던 올드레고입니다. 빨간색 피규어들이 또 인상적이고 저는 이때 이런 자동차들을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어렸을 때 저 바퀴 막 씹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로 막 빼고 막 그러더라고. 이빨 자국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있었던 뭐 그런 바퀴들이 또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아마 나오지 않았었던 거로 저는 기억은 하는데 굉장히 그래도 낯이 있고 인기가 많았던 네, 닌자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황제 요새라는 제품이네요. 3053 사무라이 검객이랑 같이 이렇게 또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뭐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예, 가지고 있었던 제품들이 많이 보입니다. 파라디사 보트 요거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해양탐사연구소도 제 기억으로는 제가 요거를 성인이 돼서 모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제 기억으로는 뭐 처분을 했거나 이제 어디 벌크화 돼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옥탄 주유소들 보입니다.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저 위에 6614 저거 저 소방차 있거든요. 저게 이제 일반 소방차랑 다르게 그 우주 기지 그 소방차예요. 그 당시에 16,000원? 아 18,000원이었네요. 그죠? 박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 셔터를 올리면 저렇게 도끼도 막 들어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노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보지 못했던 제품. 외국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1252 그리고 네, 여기 폴리스 비행기랑 배랑 같이 또 이렇게 세트로 들어있는 6344 제품도 있고요. 이거는 뭐 사실 박스도 구경 못했었던 제품인데 NBA 올스타 경기 그리고 그랜드 챔피언십 컵 하는 축구 경기 요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가격 자체가 뭐 나쁘지 않네요. 그 당시에 2003년 출시했는데 $80예요. 한 10만 원 정도. 요거는 이제 가격은 뭐 저희가 모릅니다만 축구 경기 아니겠습니까? 11마리가 들어있어서 가성비는 뭐 어떻게든 굉장히 좋았었던 제품이라고 생각은 하고 한일 월드컵 때 출시가 됐던 3425 그랜드 챔피언십컵 제품입니다. 진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찐이라고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 구경하는 제품들 위주인데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75-6년도에 나왔던 뭐 소방차나 경주용차도 있고 아 옛날 레고는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프트 패키지 56년도 나왔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네, 70년도 제품은 네, 아이들이네요. 비교적 네, 이 런던 버스가 굉장히 좀 퀄리티 좋아 보입니다. 73년 제품 치고는요. 그때는 레고가 이렇게 폭스바겐 비트를 넣어줬네요. 자동차와 카라반도 있고 뭐 트랙터도 있고요. 네, 1958년 우리 엄마랑 동갑이네요. 와 58년 제품들이 또 여기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진 네, 나무 기차나 나무차 운송선 같은 것들 크레인 같은 것들도 실제로 오셔서 구경하실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94년 굉장히 어린 친구가 여기 들어와 있네요. 네. 나 이거 있었어. 6889 이게 삐뽀로봇인가 그래요. 네. 1982년 이게 이제 저랑 동갑이네요. 이동식 로켓 발사대 로봇 커맨드 센터. 와, 84년 제품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태 좋은 애들을 이렇게 모으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전대 로봇 같은 것도 사실 뭐 90년대 제품들, 80년대 제품들 상태 좋은 애들 굉장히 비싸잖아요. 레고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은하계 커맨더, 아 1983년 제품이고요. 이렇게 콕핏이 두 개인 게 굉장히 네, 또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수도 있는 성 시리즈들이 좀 있는데요. 2002년에 출시한 독수리 성입니다. 요거는 대장간 마을? 그 친구랑 같이 해외 직구를 많이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요거 저 있어요. 요 마법사의 집인가? 요런 소박스들은 좀 모았던 것 같고 바로 옆에 노란성 예, 옐로우 캐슬 1978년에 나왔던 이 친구가 진짜 레전드 제품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말이 이제 조형말이 아니고 브릭으로 이렇게 조립이 돼 있어요. 그리고 투구 이 바이저도 다 달라요.
지금 뭐 방패 이런 문양들도 스티커 자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스켈레톤 서프라이즈. 요것도 제가 있는 제품인데 네, 여기다가 또 이렇게 전시해 놓으니까 또 느낌 좋고요. 그 옆에 네, 또 전설의 유령의 성이 또 있습니다. 사실 사자성, 비룡성 이런 것들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만 네, 요게 이제 1990년에 출시된 유령의 성. 너무나 멋있습니다. 7824 이거 뭐 그 간이역 중간에 저기 하드판에 하드. 와. 그 기차 이렇게 지금 그죠? 시계도 보이고요. 실제로 기차는 별매예요. 587피스가 들어있는 4564. 요것도 굉장히 명품 중에 명품이고 그 당시에도 꽤나 네,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상태가 진짜 좋아요. 이게 이제 자동차 운반하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레일을 보시면 네, 9V로 움직이는 기차 시리즈로 보이고요. 그리고 해저 탐사선. 굉장히 유명하죠. 요거는 사실 노란색으로 해저들 표현해 준 거는 요 뒤로도 계속 나오긴 했었거든요. 색깔을 또 맞춰서 전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해양경찰선. 아, 이건 실제로 떠요. 내 건 가라앉아. 하지만 요배는 뜹니다. 그리고 기동경찰청 96년. 요거 저도 갖고 있었던 제품인데 아, 그때 생각하면 왜 팔았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차단기도 저 당시에는 그쵸? 저 경첩브릭으로 저렇게 만들어줬는데 헬리콥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헬리콥터들을. 근데 또 경찰서에는 꼭 헬리콥터들 이런 게 넣어주더라고요. 너무 유명하죠. 엠트론 특공대. 요게 이제 건빨. 사실 이게 엠트론이 이제 90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트론이 나왔었네요. 91년에. 아 이게 80년대. 보니까 전시를 제가 이렇게 지금 같이 저도 구경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섞여 있네요. 좀 많이 섞여 있어요. 네. 근데 뭐 80년대에 또 같이 출시됐었던 네. 옛날 더 올드 스페이스 시리즈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정도면은 굉장히 큰 대형 제품입니다. 1994년에 나왔던 첩보 비행선. 요거는 이제 엠트론, 블랙트론이랑은 또 다른 시리즈인데 네. 또 3~4년 뒤에 나온 또 우주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2년에 출시됐던 우주 정찰선, 우주경찰사령선. 블랙트론, 엠트론 다음에 또 나왔었네요. 그러니까 계속 재미를 봤나 봐요. 또 조금 이제 이렇게 기차 시리즈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85년도 나왔는데 진짜 상태 너무 좋죠. 네, 거의 40년 가까이 된 제품인데 와, 박스 상태까지 좋고 이렇게 네, 배터리 트레인 세트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네, 기차가 간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 4563, 4564와 더불어서 굉장히 인기 많은 제품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이때 당시에도 기차들은 비쌌어요. 120달러. 네, 수동철도 건널목이랑 네, 버스 정류장이랑 사실 이게 나오는 이 연도 자체가 차이가 좀 나요. 저게 79년 제품이고 이게 91년 제품이거든요. 호환이 너무 잘 되지 않습니까? 10년의 세월에 걸쳐서 나왔다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두 개가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또 해적 시리즈들 조금 이렇게 해놨는데 6285, 6286, 6289가 또 이렇게 이 카리베 몰서 1,2,3 해가지고 굉장히 조금 네, 뭐 명작이라고 뭐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인기 많은 네, 6286 가장 이제 보물선 중에는 큰 친구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285는 이제 노란색 배경 조금 이렇게 바탕이 있다면 요거는 회색이랑 녹색 포문으로 조금 특징이 조금 이렇게 다르죠. 93년 제품이네요. 이게 진짜 딱 30년 된 제품이네요. 너무 멋있습니다. 요거는 지금도 구하려고 해도 너무 비싸서 사실 저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이 올드레고까지 사실 하게 되면은 뭐 진짜 욕심이 끝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위탁 전시로 보면서 대리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뭐 추장의 배나 악어가보, 네, 해적표류선 요런 친구들도 이렇게 또 전시를 해놨습니다. 네, 요런 건 저도 뭐 처음 보는 친구인데 어디 레고랜드에서 구입을 한 것 같네요. 보시면 상태 안 좋은 친구들은 좀 최대한 전시를 배제했고 딱 봤을 때 그 옛날 추억이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좀 상태 좋은 친구들로만 좀 전시했다라는 거를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특별 전시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제 소장품들이 있는데 아마 예전에 또 보셨었던 귀멸의 칼날 섹션들도 전시가 좀 돼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아마 못 보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원피스를 따로 안 모은다고 했더니 또 기증해 주셔가지고 보시면은 흰수염 해적의 네, 장례식을 디오라마로도 해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제이더크님께서 이렇게 또 기증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잘 전시해 놓고
또 그래도 원피스에 좀 갈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네, 요 그래도 여기서 또 잘 보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특별전 시간만 살짝 네, 또 이렇게 돌아봤는데도 시간이 벌써 이만큼 흘렀습니다. 자, 저는 또 가서 우리 오시는 관람객들과 또 재밌게 또 사진도 찍어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하세요. 그럼요, 그럼요. 어, 그럼, 다 같이 찍자.